이건 뭐냐고요? 왜요? 사람입니다, 사람. 자, 오늘 보실 게임은 28일 오전 11시에 오픈한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즈. 오늘 서림이가 옆에서 이제 스토리 같이 말해주고 저는 옆에서 지갑 열고 딸깍딸깍 하는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서림이가 아니었으면 일단 스토리는 안 봅니다. 스토리 풀스킵인데 이 영웅전설이라는 IP는 되게 오래된 IP고 네. 그리고 조금 이 또 유서가 있지? 그렇죠. 아주 명작이죠.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는 세계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. 굉장히 이제 명작에 속하는 스토리가 리메이크, 파우치 게임즈가 리메이크한 그런 게임입니다. 스토리 보는 재미도 있고 뭐 수집하는 재미도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킬링타임용으로 접속해보시면 정말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시작했습니다. 이제 아까 가가브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대륙이 세 개로 쪼개졌다 그랬잖아요. 그 대륙 간의 이야기들이 가가브 트릴로지 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대사를 안 읽나요? 들어야죠. 아니 지금은 여기 인사를 하는 장면이니까 우리가 게임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봐야지 몰입이 될 거 아닙니까? 지금 이제 이 캐릭터가 수집형인데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 우리가 뽑. 알았어. 예. 자, 마일은 누굽니까? 마일은 뭐냐 동료입니다. 예. 이건 근데 당연히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이 그래. 부메랑이 무기네요. 네. 모바일 이제 기준으로 나왔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이 보이네요. 졸라 귀엽네요. 근데 왜 이게 영웅전설이 옛날 시리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 약간 도트 스타일로 이제 약간 RPG 만들기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?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다가 지금 완전 리메이크돼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 게임으로 이제 귀엽게 스타트를 끊는 거죠. 닭고기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자 이제 전투 방식이네. 야. 근데 면역이라고 완전 무적은 아니고. 그지. 좀 딜 좀 감아. 오, 야, 영웅전설 3 전투 방식인 걸 아시는 분이 계신데요. 야, 역시 이 게임은 명작이야. 진짜 오래된 IP니까 빨리 잡아서 스토리 보게 해주세요. 기다려봐. 이것도 중요해요. 스토리도 중요한데. 마나 포션으로 마나 채우고. 기믹도 있네. 잠깐만, 이게 부활하는 거 아니야? 이게 마왕이 이렇게. 아, 이게 초반 스토리 그냥 보여주는 느낌이다. 마지막 엔딩을 보여주고 시작하네. 어차피 영웅전설 알 사람들은 다 아니까. 아, 그렇네. 그런 느낌이네. 자, 보자. 일단은 지금 출석 체크 이벤트가 좀 진행 중인 것 같고, 지금.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헷갈리긴 한데. 약간 이런 부분은 근데 게임하면서 넌 이런 부분도 보니? 당연하지. 아니 그냥 누워서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건데. 아니 레뮤라스가 왜 우리를 거둬줬고 이런 것도 알아야지. 여기서부터 모험의 시작인데. 아 NPC도 무슨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거야? 그치. 형은 이제 어빈인 거야 형.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. 야 근데 내가 뽑기 해가지고 어빈 말고 다른 거 뽑으면 난 더 이상 어빈이 아닌 거 아니야? 그래도 이야기는 어빈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럴 수도 있지. 보상 같은 거 주면서 박스는 열어야지. 오 좋아 이런 거. 아 이게 지금 캐시 재활류지 지금. 야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맵 탐사해서 추가 재활을 얻게끔. 요즘 수집형 RPG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 아 나 이거 큰일 나네. 이거 또 병도 됐네 이거. 이런 거 있으면 찾아야 되는데. 근데 초반 마을에는 국룰이 한 두 개밖에 없어. 깨달았어. 아 이거 빨리 닉네임. 저 서브 말 걸고 가야죠. 이거 누군지 보고 가야지. 아니 지금 풀 패시겠지. 말풍선이 나와 있는데. 아니, 개발자가 저기 클릭하라고 이거 마우스 포시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보십시오. 마을이 어딨냐. 이게 숨바꼭질 단서잖아요 형님. 아 이제 그 마을에서 나오면은 이게 스테이지네. 1번 몹이다 1번 몹. 와 옛날 생각난다 이 구도 진짜. 팀 편성. 자 일단 얘가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탱커 주고. 그지 앞에 가지. 친구니까 이렇게 양 옆에 세워줘.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약 같은 걸 세팅할 수가 있고 오른쪽 하단 보면 이렇게 빵이랑 전투 세팅을 할 수 있고 바로 물려보자.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 사냥을 하는데 이제 마나가 찼을 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사용할 거면은 이제 내가 눌려주면 되고. 어허. 일단 그냥 일단 한번 보자고. 기본적인 스킬 있네 이렇게. 이야 얘네 잘 썩네. 근데 아직 좀 속 터진다. 좀 더 공속이나 이런 거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. 일단 배속 몇 배? 두 배까지 되네. 공료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. 벌써? 잠깐만 이런 게 중요하다고. 여기 픽업 영웅이 있네. 이게 다른 게임들도 딱 정해가지고 천장 만들어서 주잖아. 그치 픽업 영웅. 확실히 전설급 얘네가 확률이 좀 낮고 영웅 정도는 좀 뽑아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아이메를 어떻게 했어? 아 동생 찾으러 갈 만한데. 아 구하러 갈 만한데 꼭 구해야겠네. 꼭 구해야겠네. 얘는 안 구하면 큰일 나지.
픽업은 좀 크네. 아 1.5네. 야 아이메를 가야 되나? 아 근데 이 지금 힐러가 그래. 토리 영웅으로 가보자. 그래 가자. 10회 소환 간다. 클릭하면 반짝하면서 색깔 나오는 것 같은데? 내가 이 계정의 축복을 주겠습니다. 클릭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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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오, 어, 이거 뭐 전설 느낌인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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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떴네? 캡틴 토마스. 오, 야, 우리는 캡틴 토마스 체제로 간다. 오케이. 어디 체제로? 오, 그래, 이렇게. 와, 이거지. 이거지. 오, 이거야. 오케이. 그리고 우리가 방금 여기 이 스테이지 모든 스테이지를 약간 무료 저게 있으니까 퀘스트 미는 재미가 있다. 어, 한 명 더 도전 가능하네. 아 아쉬웠는데. 그래 이게 최대 다섯 명일 거야. 그치. 그러면은 아 1200원이었네. 픽업. 간다. 한 번에 뜨면 대박 아니야. 어. 우리 힐러가 없잖아 지금. 그치. 슛! 노란색 힐만. 어! 아니 이게. 어 떴네 떴네 떴네. 아니 이거 확률 뭐 그건가? 아니잖아. 그런 게 어딨어. 왔다. 받아야 합니까? 힐러인가? 딜러네. 자 이번에는 너가 한번 부어봐. 아 근데 이번에도 나오는 거면 진짜 이거 뭔가 엄청난 거야. 분명. 우리가 아까 이제 굉장히 친해졌기 때문에 이때쯤 얘가 나오고 모험하면 더 재밌죠. 자 갑니다. 어? 아 아니 이게 아 야 누르면 붙는데? 원래 이래요? 떴어. 원래 3%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나? 이건 너무 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. 어 이 친구 까 우리 힐러 가지고 있는 애. 어? 아유, 뭐야? 멜로디의 전승자 아리아. 일단 이 누나는 지금 생긴 것만 봤을 때는 힐러 1티어 맞아. 어, 이 맞아 누나는. 맞아. 이 누나. 아니 근데 전설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맞아요? 수저민족의 노래를 불러 아군 세력의 회복 그리고 자, 형, 보마프요. 어? 여기 클릭 좀 해줘요. 수저민족이 뭔지 알아? 이 세계관에서 진짜 가장 큰 떡밥을 가지고 있는 종족 중에 하나. 물속으로 갑자기 사라진 듯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미스테리한 종족이라고 수저민족이라고 아 그러면 이제 얘네도 이제 슬슬 나오겠네. 스토리를 풀어가다 보면. 아 그지. 뭐냐 트릴로지의 이야기의 모든 만악의 근원이 이 수저민족이거든. 모든 이야기의 발단이야. 그런지.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스토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앞으로 모험을 해나간다가 주요 메인스트림이었습니다. 해서 오늘 영웅전설 28일 오전 11시에 오픈한 가가부 트릴로지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. 서리미가 전설 3개 뽑아준 이 계정은 제가 잘 가지고 놀겠습니다. 제 계정이거든요. 아니 이게 전설 3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지는... 일단 영웅전설은 이 IP가 굉장히 유명한 IP를 토대로 만들어진 리메이크 작품인 만큼 이제 더빙도 풀더빙이 돼있고 과거의 뭔가 향수와 현재의 퀄리티를 뭔가 잘 섞어서 얼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놓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스토리 굉장히 훌륭하니까 한번 찍먹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옛날 또 추억도 한번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웅전설 가가부 트릴로지 박서린과 이다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재밌다. 아 진짜 재밌었어.